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너무너무 이쁘죠? 편안해 보이는 주변 산들과 들판이 보입니다. 자, 여기 마을도 있고요. 이쪽에 면사무소 소재지도 있고요. 자, 오늘 면 일단 여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이쪽 쭉 도로 내려가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다음 컷 정면에서 본 오늘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자, 하늘도 파랗고요. 산도 파랗고 너무 이쁘죠. 자, 여기 본체 예쁜 실내, 모던한 실내를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황토 전원주택, 이렇게 두 채를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옆쪽에 넓은 텃밭 있습니다. 자, 경계를 바로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본 경계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도로를 접해서 쭉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길죠. 옆으로 도로를 끼고 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 예, 대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요. 여기 텃밭, 다양한 작물들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네, 텃밭을 충분히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과수를 심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황토방 주택 이렇게 두 채입니다. 비닐하우스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멍멍이들, 예,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뒤쪽에도 그렇고 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도로 충분히 넉넉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같은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요. 자, 이 푸른 초록과 함께하는 오늘 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뒤편에 있는 바로 이곳이 되겠는데요. 날씨 오늘 진짜 좋습니다. 자, 볼게요. 새소리도 많이 들려요. 제가 처음 듣는 새소리도 막 들리던데. 자, 여기 먼저 텃밭 보겠습니다. 여기 텃밭 보시면 고추도 있고요. 각종 작물들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네, 도로를 접하고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쭉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정말 하늘, 오늘 정말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완전히 힐링합니다. 저 오늘 진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멍멍이 친구 셋 있어요. 네, 착한데 일어나지도 않네요. 제가 왔는데도. 아이고, 안녕.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쁘죠? 네. 그래, 알았어. 자, 계속 볼게요. 옆에 가지도 있고요. 배추, 고추, 토마토, 수박.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감자도 있고요. 콩도 있고요. 옥수수도 있고.
제가 어릴 때 그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 어머니 아버님 그 산 밭에 가실 때 따라갔던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시는 것만으로 힐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구거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이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 흘러내려가라고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플란다스에게 예. 아, 물통만 딱 목에 채워주면 되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자, 건물이 지금 총 두 동이 있죠. 자, 두 동이 있고요. 왼쪽에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그냥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매수하신다면 여기서 농작물 키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추라든가 이런 거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로만 보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주차 공간은 뭐 아무 때나 주차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황토로 된 친환경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부 공개해드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온돌방에 그 연기가 이쪽으로 쭉 나옵니다. 연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아궁이 보여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또 뒤쪽으로 따라가는 길 보이죠? 가볼게요. 자, 여기 그 황토 별채는요, 기름 보일러와 온돌 아궁이 이게 두 개 혼용을 합니다. 자, 여기 뒤편은 지금 이제 벌통이 있는데요. 벌통도 키우실 수 있어요. 이쪽은 우리 땅에 속합니다. 우리 매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 과수들 심어놓고 또 키우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별채 보이시죠? 자, 별채와 반대로 여기 왼쪽에는 이제 본채가 있습니다. 본채 역시 아주 그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요. 내부 정말 초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해요. 조금 이따 안내드리고요. 자, 먼저 이쪽에 또 창고처럼 사용하시는 공간 겸 저기 아궁이 보이시죠? 네, 여기 아궁이에 온돌 난방 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여기 그냥 별채 황토방에 기거하신다고 합니다. 불 넣어놓으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따뜻하니까요. 자, 그리고요. 자, 이쪽이 이제 본채입니다. 본채 앞쪽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곳처럼 데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앉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요. 조용하니 편안하게 정말 쉬었다 가실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정말 조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텃밭으로 가꾸셔가지고 작물도 키우셔도 될 듯 합니다. 공간 저기 아래쪽까지 이어지니까요. 네. 풀숲에 곤충들도 많네요. 소리가. 자, 이쪽 외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뒤편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뒤편은 이제 표고버섯 키우는 참나무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씩 그 안내를 양쪽 별채와 본채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먼저 여기 수도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수도 180m 지하에서 관정 뚫어서 올라오는 지하수로
오늘 사용을 합니다. 작물들 키우시기도 좋고요. 네,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채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데크가 있죠. 여기 데크에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불도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현관에도 이렇게 나무로 편백으로 쭉 둘러 놓으셨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그 황토벽돌로 이중으로 외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 확인되시죠? 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떠세요? 이쪽은 그냥 시원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보셨죠? 여기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공간 아주 크게 방처럼 거실처럼 크게 빼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육성으로 해서 튼튼하게 또 마루하고 대들보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요, 황토를 바르고요. 안쪽에 이제 참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난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벽에 보시면 또 황토를 또 미장으로 발라놓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황토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토벽돌 두 장 사이에다가 참숯 많이 넣어가지고요. 몸에 좋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바깥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일러 두 가지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장도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방 겸 욕실 겸 뭐 여러 가지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다용도실이라 보면 돼요. 예. 뭐 이쪽에서 치사하실 일은 별로 없을 듯한데 보조 주방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체 안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본체 한번 보시죠. 컬러부터 일단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관하고 좀 다르죠? 옐로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또 파란,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타일만 보세요. 여기 사모님께서 예술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에 대한 그 어떤 센스가 돋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깥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층고도 높고요. 그리고 시원합니다. 네. 별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방이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뒤편, 여기는 이제 욕실이 됩니다. 욕실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고요. 거실 바로 옆에가 이제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 욕실, 그 다음에 주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가면 안방 안쪽에 또 이렇게 다용도실처럼 큰 방, 네, 드레스룸처럼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은 거의 세 개처럼 사용하신다 보면 되겠네요. 자, 둘러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컬러가 정말 이쁘네요. 자, 고가구 이런 것도 배치해 놓으셨는데 앤틱한 분위기가 나면서 괜찮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쪽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화이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해서 벽 쪽에서 이렇게 비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 보시면 여기도 별 다를 거 없어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그 장판처럼 된 타일처럼 된 장판이에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던데 아주 따뜻하네요. 네. 자, 그리고 창호도 보시면
이중창으로 해서 두께가 한 30cm 정도 좀 충분히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 창도 보시면 정말 그림 같네요. 예, 바깥쪽 쫙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방으로 사용해도 될 듯해요. 굉장히 넓고 큽니다. 자, 그리고요. 확인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도 이쁘죠? 전체 화이트 원톤으로 했어요. 타일이나 이런 것도 잘 쓰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도 이쁘고요.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자, 이쪽 한번 또 계속 보시죠. 자, 이쪽에도, 여긴 지금 인덕션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이쪽에 또 냉장고 하나 더 들어가고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창도 나 있고 등이 아주 이쁘네요. 자, 앞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요. 이쪽 방도 보세요. 적지 않죠? 작품들이 여기 딱 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바깥쪽 전망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알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